자, 36번 좀 이렇게 같이 쓸 테니까 4월 무신일 왕 전처 탈화 유리부 그랬죠? 전에 있던 곳에서 그지? 재화를 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유리한지를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물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재물점. 소축지 건괘. 그러면 소축하면 풍천소축이야. 풍. 천. 이게 소축이라는 괘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풍, 천. 맞죠? 풍이고 천이잖아. 아, 석유 왔다는데? 이게 소축이야. 소축이란 말은 작게 쌓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늘 위에 뭐가 있어? 바람이 있잖아. 근데 바람이, 하늘 위에 바람이 있는데 뭐가 쌓인 거지? 왜 쌓일까? 자, 요거는 목이야, 목. 목이잖아. 그러면, 뭐야? 응? 이건 금이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뜻은 이걸 굳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뭐 술에 위에 뭐 생산물을 조금 쌓았다든가? 그런 뜻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풍천이 소축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풍천 소축괘가 뭘 건괘로 갔잖아. 건괘로 가려면 건이천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게 바뀐 거죠. 그죠? 요게 동하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건이천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본대로 괘는 다 나왔으니까, 일효가 다르다? 다르죠. 2효 안 다르고 3효 안 다르고 1효만 다르니까 세는 어디? 1효. 그지? 그 다음에 연속 불연속? 연속 하면 상괘 풍목이 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풍목이 오행이다. 그러니까 쉽다 그랬잖아. 그치? 풍목이 오행이고. 자, 이제 합시다. 자인진이지 이거. 천자오 자인진. 그 다음에 풍충미, 미사묘. 그렇지. 위에 거니까 미사묘. 잘 아시네, 이제. 그지?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자인진 다음에 오신술. 그지? 근데 요거만 쓰죠. 그죠? 요런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붙여봅시다. 이게 부죠. 그죠? 이건 금은 지우고, 아까 목금은 필요 없으면 지우고. 자, 같은 목이니까 형이고, 목국토니까 재고. 그 다음에 또 목국토니까 재고. 손, 그지? 또 요건 형,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얘는 여기서 보니까 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세는 나죠? 그리고 여길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써요? 동요가? 제일 센 놈이 얘잖아? 예, 써보세요. 토국수 했잖아요. 그죠? 극했잖아. 그럼 나한테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근데 묘하게요. 극하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좋게 보는 게 있어. 제가 나를 극하는 거는 돈이 나한테 와서 나를 깔아뭉개는 거라 요거 하나만은 좋게 봐요. 에? 그러니까 제가 극하는 거는 좋게 본단 말이야. 제가 세를 극하는 것은 요거는 아주 좋게 봐요. 돈이 벌린다고 본다고. 진짜요? 네? 제가 극하는 것만. 자, 그러면 아까 극해도 나쁘다 했는데 제가 극하는 거니까 유일하게 하나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해두생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재물이 더 많아져서 나를 극했으니까 더욱 좋겠죠. 그죠? 그럼 더욱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그걸 안 쓰고 갔어. 무슨 날인지를 안 썼잖아. 응? 응? 4월의 무신일. 그지? 4월의 무신일. 무신이니까 인묘가 공망이죠? 자, 인묘가 공망이니까 여기서 얘가 공망이고 얘가 공망인데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근데 좀 볼게요. 자, 근데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 4월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를 보면 얘가 얘를 때리진 못하죠. 얘가 얘를 때리지. 얘는 어때? 금생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뭐 그 얘는 생해주고 얘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삼각형 정도 봐주고 그러면은 이쪽 동요에서 좋아졌고 일해서 해줬으니까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예, 벌겠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기를 단호하게 그렇게 쓴 거죠. 뭐 요건 이제 반음괘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볼게요. 자, 소시는 이제 소축괘가 변건하니 시위지 반음야라. 반음괘란 얘기인데 반음괘는 왜 됐냐면 반음괘는 왜 됐냐면 이제 이게 근극목을 해서 이제 요게 풍촌 소축이 목괘인데요. 요게 이렇게 건이천이 되면 뭐가 돼요? 금이 되죠. 그 근극목을 해버리는 거야. 변괘가 얘를 때리는 거야. 근극목으로. 근데 요건 이제 아직 그런 거니까 그냥. 변괘가 예. 목괘를 요건 목이고 요게 변하면 금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얘를 때린 거야 이렇게. 그게 반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음. 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거처를 자주 옮기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반음괘예요. 예.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그 좀 놔두고 근데 소시는 기쁜 반은 세여 재효가 장생 우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세효이면서 그지? 세여 재효가 재효는 아닌데 세가 이렇게 봐야지 세가 날에서 장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신이 생을 해줬잖아 그지? 또 지차 시 첫점은 이 응효로 작지두인데 임오화로 해두생합이니 무슨 말이냐면 요게 동요가 요게 응효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세니까 요게 응효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면 반대인 응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장사를 했을 때 거래처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이제 거래처가 이제 응효가 여기 붙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화로 해두 생합이니 해두 생도 되고 오미가 합도 되죠. 그래서 해두 생합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처가 나를 생해주고 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전 이식이 경배하리라. 여기에 붙은 이익이 배가 배로 바뀌리라 이런 얘기지. 후에 차이니 왕반 삼차하여 구둑 배리하니라. 그러니까 반음괘를 만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익이 배가 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쓴 거죠. 그러니까 부효가 지세하여 이제 보시면 부효가 지세했죠. 부효가 세에 있었잖아. 그래서 일진의 장생이고 그지? 일진의 장생이고 그러니까 노력은 많고 탈은 없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재효가 되고 여기가 응이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도 왔고 응효가 재로 돼서 월건과 병효의 생을 받고 얘는 월과 변효의 생을 받고 이렇게 쓴 거죠. 얘는 일진의 장생이 되었으니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간효에서 간효는 얘와 얘 사이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얘와 얘 사이가 간효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안 보셔도 돼요. 형효가 역마로 충기되었으니 자 형효가 얘고요. 형효가 있고 자 인신충하니까 얘가 충이 됐죠. 근데 공망을 맞았죠 아까. 근데 이게 공망을 맞으면 약해진 건가요? 강해진 건가요?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를 신이 와서 때리면 저번에 그랬잖아. 일지가 때리는 게 암동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암동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 이게 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공망을 맞았으니까 강한 거야, 안 강한 거야? 약해진 거지. 얘가 강했으면 어떻게 돼요? 형효가 떴잖아. 재물에는
이놈이 어떤 거야? 이 새끼가 먹어가는 거지. 나 재물 탈취하는 놈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충기 되었으니 비용이 약간 나게 되고, 액괴가 반음이니 갔다가 되돌아오고, 재효가 동하여 극세하니 돈벼락을. 요게 이제 재효가 나를 극세, 나를 치면 돈벼락을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래, 여기 써놓기를 옛날부터, 재가 재래 극세하면, 재가 와서 나, 세를 극하면 좌득 만금이라, 앉아서 만금을 득한다. 그렇게 썼어요. 단 세효가 유기해야 한다. 세효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극지 태거하면 대흉하다. 돈벼락 맞고 죽는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놓으니까 죽는 사람 있죠. 좀 헷갈려요. 어떨 때는 세효만 보시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보세요. 그냥 편하게 딱 잘라. 이렇게. 딱 잘라서. 요 안에 거는 요 안에서만 봐. 일단 이제 세를 중심으로 보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보는 건 동효하고, 동효가 세효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변효가 동효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끝나버려.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월일은 세효만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그냥. 예. 예, 세요만. 예, 예. 왜냐면 이렇게 가면 좀 더 복잡해. 그지? 예, 예. 아예 그렇게만 봐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어요. 아주, 아주 복잡하게 얽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예. 아니, 그렇게 일단 보시고,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세요가 동요를, 월일이 동요를 어떻게 했느냐, 월일이 변요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되죠. 그지? 왜냐하면, 일월은 모든 효를 생극 제화하니까, 그지? 동효는 효만, 요 안에 있는 것만 하고, 동효는 일리 못 건너와, 그지? 얘가 왕이야, 얘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게 원국이죠. 그지? 원국이 쫄병이고, 이게 일월이 왕이야. 우리 사주도 원국은 쫄병이야. 일월이 대운이, 세운이 왕이고,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원국이라는 게 없이는, 즉 사주 원국이 없이는 그 사람이 생겨나지 못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원국이 설계도고, 원국이 설계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능력을 운이 도와주면 그 능력대로 살 거고, 그 능력이 있는데 운이 안 도와주면 능력 발휘를 못하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운대로 사는 건 아니야. 왜? 자, 내가 식상 관을 잔뜩 갖고 있는데, 관을 갖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 운이 식상으로 흘렀어.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을 잔뜩 갖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기술을 배워서 뭐 이름난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식상운이라고? 안 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불운한 거야. 진짜 불운한 거야. 근데 또 하나 바꿔서, 원국이 식재로 딱 돼 있어. 식상으로 딱 돼 있어. 원국이 재주는 있는 거야. 근데 식상 생재를 펼칠 수 있는 운으로 오면 지가 지 기술을 발휘해서 뭐 하나 채우고 살 거 아니야. 근데 관인으로 가버렸어, 운이. 그럼 어떻게 해? 자기 걸 못 가지고, 그래도 그건 나. 자기 걸 못 갖고 회사에 가서 거기서 발휘하고 살아, 기술을. 그러니까 원국이 식상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인운을 만나는 건 그래도 사는데, 원국이 관인이 된 사람이 식재를 만나면 진짜 곤고하게 살아. 그치? 못 살거든. 그치? 대가리가 또 굵어서 남한테 굽히지도 못하고.